처음엔 A꽃 건네려고 시도했던 봉투는 800만 원이 들었다고. 그치, 일부러. 우리도 확인도 안 해봤고. 그래, 내가 딱 밀어보고 나왔었지. 나는 그런 돈으로 내가, 농협에 뭐, 이사를 하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다가만, 아예 출마도 안 하는 사람이다. 내 성격을 모르느냐 하면서 발레를 딱 하고 나왔더니, 김치를 불렀어. 형하고 이하고 둘이를 불렀기라. 자기 집에. 불러가지고, 재차 시도를 해가 김치 보고 죽는기라. 주면서 800만원이다 캤고, 내이꼬도 800만원이다 캤고. 그래 돼가지고, 저녁에, 그래, 나는 한번 다 갚았는데, 김씨가 분리 가는 거 보고, 이제, 다시 얻는 걸 물어보는, 김씨 바다가 밖으로 나갔다 하는 기라. 아이고, 큰일 났다 싶은 기라. 그래, 전화를 했어. 그래, 형님. 그 돈 집행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알았다 하더라고. 그 한 11시경에 자기 모임하고 들어오더라고. 해관에서 만났어. 너 형님 다 저거 전에 둘이 만나가 돈 봉투 봅시다 하니. 이따 하는 거야. 있으면 내일 새벽에 바로 갖다 줘서 이래 됐단 말이야. 그걸 갖다 준데 뒤에 동네 퍼지기를 어떻게 퍼져보냐고. 김씨가 따지고 드니까 위에 800, 1000만원이면 1000만원이지 누가 생각해봐도 500이면 500, 1000이면 1000이 아구를 맞춰주지 800이 먹고 이래 된기라. 그러니까 200만원 내가 보관하고 있었다. 이제 지금 내가 800을 받아 삼겠다 감지는 200을 굵고 가겠다 가는 소리라. 그래가지고 1000은 확실한 거라. 김씨는 액수는 안 밝혔네, 그러니까요. 그, 김씨는 1000만원이라 했지. 아, 했어요? 그 아버님한테? 그 돈을 1000만원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 돈 1000만원에 대해서 난 뭐 내가 모르니까. 그래가 이제 시공사 돈을 1000만원을 자기가 받았다 이거라. 그 제가 두 번이나 요구를 하더래. 하는 거를 마지못해가 이제 1000만원을 긴급히 구해가지고 1000만원 소리는 확실해. 그거는 동네에서도 그 말이 나왔고 저시 입으로서는 200만원을 자기가 보관하고 있었다. 그건 전동민이 내 많은 사실이 아니고, 전동민이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그거는 부인할 수 없어. 그 김씨도 직접적으로 내놓고, 1000만원이라고 말을 했고, 늦게라서. 그러니까, 1000만원 확실하고, 이제 그거를 내가 하는 말은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다 하는 거. 이거, 이제, 농협 이사 선거를 이틀 앞두고 그래 됐거든. 이틀인가, 그걸 딱 앞두고 그 일이 발생됐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내 같은 경우 아까 했는 소리지만, 돈을 가지고 할 놈은 아니지, 죽어도. 절대로, 나는 내 이미지가 청년결백을 주장하는 놈인데, 절대로 거짓을 안 한단 말이야. 그러나, 하도, 예를 들어, 내가 수단 방법 안 그리고 선거에 당선되면 된다 하면은, 내 돈 써가지고 내가 하지 말라고 내가 저거 돈 써가 하겠노? 그 대립각을 시야가 있으면서. 그래, 내가 그 세상 돌아가는 거 영 모르는 놈도 아니고. 결국은 위에 될지는 뻔한 답이 나오는. 예를 들어, 그 돈과 내가 이사되었다 하면 난 이 세상 사람 아니다, 지금 좀. 지 흔들어가지고 내 살게 놔두겠나. 어떤 저거가 공간 협박을 해가지고, 내가 이거 반대측에서 활동 못하게 만들었을 거란 말이야, 분명히. 그 내 발목을 콕 잡아보겠다라는, 그 제일 큰 심산이 그거 아이가.